해서 괜찮아. 자. 만드신 애들 족발을 이게 너무 좋다고 난리였습니다. 자, 176장. 정우생 이 노래 빨리 배우세요. 아!
48장 주를 사랑하는가? 48장입니다. 주를 사랑하는가? 말도 없이 우리에게
193장입니다. 용서하소서. 다음은 110장입니다. 눈앞 가리니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하셔서 3장 찬송 부르면서 오늘 개국 방송 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하시고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다같은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살몬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안장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리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메미스린더 프레전소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찬송가 258장 김현정 선생 나오 258장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창조해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옷에 꽃 만발한 이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지구의 아름다운 모든 푸르름과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꽃과 식물과 계절과 사계절과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아멘. 드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오 권능이시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함이 분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멸하시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믿음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 많은 목회자와 많은 교회들과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주여. 이 나라의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걸맞는 주여. 방송 유튜브라는 이 방송을 통해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가지가지 은사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오나 저희들은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 때가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들을 때는 살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다짐해보지만은 또 세상에 나가 한 걸음 내딛으면은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무너져서 세상의 향락에 세상줄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을 간교한 모습을 교만한 모습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살고 또 회개하면서 살고 용서함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있게 해주셔서 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몸이 연약하다고 낙망치 말게 해주시고 나이 먹었다고 실망치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주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신앙 고백하며 찬양하는 입술에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간구하고 간구하는 소원하고 애타하는 모습을 기억하여 주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한 소절 한 구절 구절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70여 년을 기다린 안나와 같이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도 주님 재림을 믿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사오니 주님 그 믿음대로 속히 주님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기다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가란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가를 들리지 말라고 이 귀한 방송 유튜브 주여. 방송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던질 때에 잃었던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줄 던져라. 그 생명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알지 못하고 걸어갑니다. 흑암의 길, 구덩이 파여진 길, 죄악의 길 가면서도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지옥인지 천국인지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아멘.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귀한 능력의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던져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그들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 이 거룩한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 만만 방방곡곡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200여 모든 국가가 하나님 이 방송을 경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줄, 그 생명줄, 영원한 생명줄, 주님 그 생명줄 붙잡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있는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학식이 많든지 학식이 없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기도의 하다 가는 찬양입니다.
9편 33절로 40절입니다. 시편 119편 3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특송을 올려드립니다. 정브레이스 목사님 나오십시오. 경배 찬양 222장 간주 없이 1절 2절 들려라 에바다. 모든 우리 구독자들의 아픈 부위가 낫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부른답니다.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혔던 남의 맘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문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 둘 셋
구장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노공주님들도 오늘 너무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엘림 교회 전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렐루야. 오늘 선물도 잔뜩 들고 오신다는 축하 선물로 감사합니다. 온 땅이여 7장입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목사님, and sing a song, the John Grace 목사님.
and all of us are gathering together, build up all kind of worshiping togeth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께 이 엄청난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돼서 감사드리고 오늘 축하 사절단들이 또 이렇게 오신다고 하니 엘림 비전교회에서 아주 대거 오신다고 하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So now we are gathering together here, making a one kind of very simple, very tiny, not only church but also broadcast, but which is very opposite way of the figure of the appearance. 우리가 많이 모여서 성전을 만들고 방송국을 만들었지만 아주 조그만 걸 만들었는데 겉보기에는 조그마지만 but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from the according to the kingdom of God which is really humongous size or scales or the mount or the figure or like in terms of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눈 천국에서 볼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교회고 어마어마한 방송국으로서 and it is not contained in the one kind of simple space but which is very outburst of the world 이 교회는 너무 커서 이 땅에 담아놓기 어려운 이 강남대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광활한 세계를 향하여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also the broadcast itself is really kind of humongous size or scale or the figure we cannot be contained in one small kind of architectural building 우리 강남대로가 세운 우리 모두가 세운 모든 구독자님들이 세워주신 이 007S 방송국은 너무나 크고 커서 이 땅에 조그만 건물이 담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향하여 크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So now let's get back to the here, the Psalm 119, verse 33, right after the first sermon. 오늘 1부에 이어서 오늘 119편, 시편 33편을, 33절을 민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So I mean is, I mean when I was very in the beginning of my Christian life, I was a very tiny Christian. But at that times, I only keeping the book of the Bible while I was living in the junior high, senior high.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을 처음 영접하고 오직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24시간 성경을 끼고 살았는데 so what I have any kind of faith 내게 믿음이 있다면 what I have any faith and hope and the kind of a dream which I have 내가 꿈이 있고 내가 사랑이 있고 내가 소망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I made it a one broadcast to proclaim the word of God and the praise to the Lord and the prayer to the Lord 그 꿈은 바로 작은 방송국이었으며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며 like 노곡 공주들처럼 like 논술처럼 오직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었는데 오직 피아노 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이었는데 which is kind of designed by myself I thought 내가 처음에 계획하고 기도한 것 같으나 God has designed God has oriented God has proclaimed and decreed and declared in the very near future when I was very young. 내가 어릴 때는 그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드는 줄 알았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방송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공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만들어 준다는 것을 깨닫고 when I went to the Seminary Talbot School in the United States. I found that Mr. Talbot and the Reverend Dr. Talbot, 내가 그게 학교 설립자인 Talbot 목사님, Talbot 박사님을 내가 만나고 나서, it is really kind of a dream kind of coming true out of eyes before our eyes. 그분은 비록 방송국을, 라디오 방송국을 차렸지만, but many years later today, We build up not radio, but the TV, but also like a YouTube channel, like face to face, like talk to talk through the chatting or through whatever you want. Letter to letter, text to text, image to image, and picture and picture, and YouTube and YouTube.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단파 방송 라디오로 교회를 세우고 방송을 세웠지만 수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라디오 방송보다 더 센 강력한 출력으로 유튜브를 돈 10원 하나 드리지 않고 할렐루야 와 without just nothing the money but only God received our prayer our whole kind of years of heart 우리가 13년 동안 그토록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유튜브 안에 만들어지고 그 어마어마한 채널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수십만 수백만 구독자를 앞에 두고 우리가 설교하는 우리 김현자 목사님 거기 몸 찬양하는 우리 민옥진 목사님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 목사님 거기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정글에스 목사님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백만 구독자 앞에서 찬양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텐데 Oh Heavenly Father, this is an amazing story. It is not dependent on our scales of hours. 우리의 규모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디자인이 아니라 Only Heavenly Father have designed and oriented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세종문화회관에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한다는데 It is not limited to the space and the constraint of time but which is very outnumbered of the space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걸 생각할 때 와우 It is designed by God 할렐루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할렐루야 와 앞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찬양이 전 세계 우리가 하는 몸 찬양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걸 생각할 때 서 33절 김규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19편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Yeah, I will keep them to the end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릴 때 서운하고 기도한 것은 나는 어릴 때 when I was very young I had to be a ministry to advocate the word of God and Jesus Christ to Africa 나는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아프리카 선교 가겠다고 그러나 soon or later I was very afraid cannot be the Africa 내가 아프리카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 생각했지만 but soon or later we understand we have built up the broadcast 방송국을 세우니까 이 아프리카까지 방송이 다 가는 걸 생각하니까 Oh Heavenly Father this is amazing and amazing because God has designed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Oh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34절 민옥진 목사님 읽어보세요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35절 나로 주의 계명의 척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이다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속해 하소서 38절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해방을 내게 떠나게 하소서 주의 구레는 선하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속해 하소서 40절 다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예, 이 전체가 The word of God will give us one single spot If you keep my word If you keep my command I will let you be delighted 너가 나의 말을 듣고 경외하면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리라 So 제가 하루 종일 피아노를 치는데 There is no any kind of torture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I mean all day I was speaking in tongue of Hebrew and tongue of Greek, tongue of Japanese, tongue of
Chinese turn of English. 수십 개의 나라 말로 하루 종일 녹음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 것은 하루 종일 피아노를 쳐도 피곤하지 않는 것은 because I would be delighted because of God will keeping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 모든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So this is all our amazing kind of a blessing toward us.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The rest of things I'm going to be a the third and the fourth and fifth. 자, 나머지는 3부, 4부, 5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자 목사님 나오셔서 경배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159장 하나님 제자리에 예물을 드리시는 자 Now offer to God will be given through a shift code account out of Korea or a login account in Korea 경배 찬양 159장 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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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구들과 특별히 S007, S10007 시리를 구독하는 100만 구독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